두드려서 붙여라. 어이, 코끼리. 두드려서 붙여라. 아, 이렇게.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구나. 오케이. 어이, 무서워요. 오예. 오, 뭐야, 이거. 잘 두드려서 무슨 뜻이지? 아, 쟤를 맞추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! 맞았어. 얘도 붙이고. 요 녀석은 조심해야겠네. 이렇게 번개 같은 녀석. 자, 두드려서 열심히 붙이고. 붙일 수가 없네. 뭐야, 끝이야? 플라워 코인 하나밖에 못 얻었는데? 안 돼! 자, 요거부터. 오, 커졌다. 이건 엄청 플레이가 쉬워지겠는데요? 다섯 개 모아야 되는데. 아, 이거다. 안 돼? 안 돼! 아, 한 번. 오케이, 오케이. 이해했어. 가자, 가자. 자, 여기서부터 부신 이거 먹어주고. 아이, 두 개씩 나오네. 힘든데. 자. 오케이, 먹었어요. 뭐야, 이거 세 번째잖아. 두 번째 어디 갔어? 아, 이거 코끼리일 때만 깰 수가 있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우와, 칸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? 일단 깨는 것에 목표를 두고. 그리고 코끼리가 편한데, 코끼리는 쟤를 두 대씩 때릴 수가 있으니까. 오케이. 잠깐만. 언제 끝나는 거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쟤를 타서 끝내야 되는구나. 자, 잘 알았습니다. 아직 많은 게 부족한 플레이였습니다. 두 번째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. 그렇다고 하겠습니다. 코끼리부터 먹고. 코끼리가 얘를 두 개씩 때리니까 편해요. 일반 마리오는 하나씩밖에 못 때리는데. 자, 오케이. 오케이. 둘중에서 맞추라는 거겠죠? 아이고, 못 맞췄다. 괜찮습니다. 번개만한테 안 당하는 걸 좋네요. 그리고 이게 코끼리가 좋은 게 뭐냐면 벽을 뚫을 수가 있어서. 벽. 요걸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. 와우, 완전 납작인데. 오, 예, 저기 숨어 있었구나. 두 번째 플라워 코인이. 오케이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더 시드를 얻어야 됩니다. 이거, 아이고! 아, 코끼리 있어야 되는데. 코끼리가 필요하면 A를 눌러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 다섯 개 모아야 돼. 아, 저거는, 아까 모았었고. 이렇게 여깄다. 오, 쟤네들 막 움직이네. 오케이, 세 번째. 오케이, 네 번째 이거. 이렇게 코끼리. 오케이, 오케이.
이쪽으로 가야지만 언더시드. 오케이, 좋아요. 이렇게 그냥 언더시드를 두 개 다 모을 수 있었네요. 짜잔. 여기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까마귀를 점프. 안 되냐? 그레이트. 여기로 만족하기.